오늘은 당신의 삶을 바꿀 해외 주식 탑1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디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건요,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극단적 양극화 대장주로 맞서자 라는 이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세계 주식, 해외 주식 탑1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대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앞으로의 세계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제 코로나라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조금은 이게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정상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삼성증권 리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 이제 끝났죠. 제로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로금리, 싼 금리로 연명하고 있던 부실기업, 좀비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 망하기 시작하겠죠. 비정상적인 기업들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망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점점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들 살펴보면은 뭐 은행들이 이제 내년 이후 좀비 기업들과의 전쟁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나올 정도로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뭐 주식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이 막 올랐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규제 각종 규제로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어떻게 되다 보면은 이제 어쨌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서서히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수도권 부동산, 동탄만 떨어지는 거 아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GTX로 집값 치솟은 안양 동양구 하락 시작. 이렇게 이제 부동산도 시장이 조금씩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삼성증권 리포트의 예상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명품 사러 줄을 막 서고 있죠. 매출 1조를 달성한 백화점 점포가 두 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백화점 명품관에서는 오픈런 행진. 말 그대로 오픈런이 여러분들 백화점 문 열 때까지 밖에 줄 서 있다가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 명품 매장 막 달려가는 거. 이거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진짜 비싼 명품들은 이렇게 이제 오픈런 막 서로 살려고 막 달려가는데 중저가 브랜드들은 매출이 수백억씩 감소하는 이런 양극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빅테크 주식이라고 하죠. 다섯 개의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를 보면은 훨씬 S&P 500 지수율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잘 나가는 기업들, 이미 시장 어느 정도 지배한 기업들이 점점 주가가 더 높게 밸류를 받고 있고 평범한, 뚜렷한 장점이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보통적인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양극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빅테크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느냐를 보면은 애플이라는 이제 주식을 갖고 설명드리면은 이제 GDP와 애플의 그 비교를 보면은 애플이 이제 3조 달러라고 합니다. 3조 달러. 시가총액이 2.9조 달러인데 이 2.9조 달러가 얼마나 큰 거냐. 주요국 GDP가 프랑스가 2.9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하나의 가치가 프랑스 GDP와 똑같은 거예요. 이탈리아 GDP보다는 훨씬 많고요. 인도, 영국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국가의 GDP 수준과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비슷한 거죠. 또 시가총액을 놓고 비교해봐도 애플의 시가총액 2.9조 달러만 보더라도 다른 독일, 대만, 한국, 호주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의 그 시가총액을 전체로 다 들이대도 애플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삼성증권 리포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이런 거 고민했잖아요. 경기 민감주를 살 것이냐, 필수 소비재 살 것이냐, 뭐 가치주를 살 거냐, 아니면 뭐 소비재 살 거냐, 아니면 꿈 있는 주식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꿈은 없지만 실적이 알짜인 그런 주식에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은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는 구조적 성장주. 이 삼성증권 리포트의 이제 핵심 내용이긴 한데요.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는 구조적 성장주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앞으로 더 높은 밸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구조적 성장주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이제 기업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결합을 할 경우에 넘사벽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기업의 가치가 밸류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이 왜 그렇게 성공, 높은 밸류업을 받을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낮은 원가 부담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원재료가 없죠. 사람 인건비로 코딩 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즉, 낮은 원가 부담은 곧 뭐죠? 마진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낮은 원가 부담을 위해서 고마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매출이 10% 증가하면은 이익도 10%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익은 50%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만나면은 굉장히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등 플레이어의 독점 가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이 돼서 1등이 되어버리면은 이 기업은 이제 완벽하게 그 시장을 뭐 50% 40% 먹는 게 아니고 100%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우리나라 메신저 시장 100%죠. 이게 소프트웨어 가진 특징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이 어느 한 기업이 그 시장을 잡아버리면은 이제 그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인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대체 구조적인 성장주를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고객 기반. 두 번째는 확고한 브랜드. 세 번째는 독보적 기술력. 네 번째는 풍부한 자본력. 다섯 번째는 비전 있는 오너와 훌륭한 인재인데요. 일단 고객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뭐 특정한 아주 니치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방대한 고객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확고한 브랜드력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겠죠. 세 번째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또 풍부한 자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있는 오너와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 기업이 이 구조적인 성장주가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준이다. 그래서 이 기업들,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 기업의 기업 가치와 이익은 앞으로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인 성장주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인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굉장히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봤더니 왜 그랬나 봤더니 그때 이제 iOS 이제 플랫폼 부각으로 인해서 애플의 기업 가치가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iOS 플랫폼으로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애플이 이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애플카라는 걸 또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애플카가 실제로 생산이 되고 실제로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은 애플카 역시도 플랫폼이거든요. 이 iOS를 구동시키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애플카에는 운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카가 도입되면은 애플의 기업가치 역시 한 번 더 밸류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주가가 한 단계 더 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의 1등 지금 현재 주식이죠. 그래서 테슬라 역시도 이런 이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개함으로써 이제 기하급수적인 진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테슬라 갖고 있는 이 반도체, 이 자율주행 반도체, 자율주행 할수 있는 이 반도체가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역시도 한번더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이 반도체랑 하드웨어를 생산함으로써 테슬라 역시도 한번더 주가를 더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반도체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 그 10분의 1에도 이제 못 미쳤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분의 1, 그러니까 주가가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그 그래픽 반도체 만들던 회사였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뭐랄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이제 발표가 꽝 이제 실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접근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엔비디아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들은 이제 알파벳과 메타인데, 알파벳은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 이 알파벳에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올 경우에 알파벳이 그동안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었는데, 자체적인 이제 하드웨어, 즉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러면은 알파벳의 주가도 밸류업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메타라는 기업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많은 개발자들을 영입하고 개발을 박차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큘러스라는 이제 하드웨어 기기를 생산합니다. 이걸로 이제 VR 뭐 이런 가상 세계 이를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같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벳과 메타 역시도 굉장히 밸류가 한 단계 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외의 주요 주식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는 총 10개의 그 추천 종목, 이제 탑 10뭐 이런 주식들 공개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ASML, 소비재에서는 나이키, 에르메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넷플릭스, 그 산업재에서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고 그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그 10개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리포트를 쭉 읽고 나서 이 10개 중에서 좀 추릴 필요는 있겠다. 말 그대로 삼성 증권에서 이야기한 구조적 성장주에 해당하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할수 있는 기업들 좀 출연해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 나이키 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이키와 에르메스는 뭐 지금 뭐 옷을 팔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실물 뭐 상품들 팔고 있죠.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 결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가상 세계에서 나이키와 에르메스의 옷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가상 세계에서 팔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이 확장될수록 나이키와 에르메스는 친성층이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이키나 에르메스 입장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도 팔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또한번 시장이 창출됨으로써 그 시장에서 또 다시 상품을 팔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즉 시장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현실 세계의 시장만 있었는데 메타버스랑 또 가상 세계의 시장이 생기니까,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나이키, 에르메스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바꿀 해외 주식 탑1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소개해드린 10개 주식 유심히 보시고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성장할 길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